제가 주최 주관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악산 숲속 음악회 어느덧 4회째를 맞이해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좋은 날, 이 좋은 자리에서, 이 좋은 공간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공연 보고 같이 웃고 떠들다 보니 어느덧 마지막 공연 순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포크송 싱어라이터 박강수 선생님 무대가 마지막 무대로 여러분을 이 포크송에 또 이 가을에 어울리는 포크송의 그런 선율 속으로 초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꽃이 바람에게 전하는 말, 바람이 분다, 가을은 참 예쁘다, 사람아 사람아 등 수많은 곡들을 자작을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포크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아마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우리 박강수 선생님 무대로 여러분께 제4회 모악산 숲속 음악회 마지막 무대, 매진 무대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이제 네네네 세팅을 좀 해야 되니까요. 가만 있어보자. 우리 거기 제주에서 오신 분들 몇 분이세요? 12분이요. 12분이나 돼요? 예. 우리 아들 어디 갔니? 12개 되나봐. 제주도에서 오신 분 대표로 한 분만 나와봐요. 네, 딱 12개요. 네. 딱 12개 남았답니다. 아주 다 가져가시오. 이거 냉기면 뭐하오. 네. 그게 저기 제주도 가면은 꼭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 전라북도의 인심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숲속 음악회는 이렇게 마지막한 무대에서 여러분과 함께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예,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소박하게 그렇지만 가슴 따뜻하게 여러가지 문화예술 공연으로 여러분과 좋은 시간들을 꾸며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우리 모악산 숲속 음악회 오늘 4회째를 맞아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뭐 5회, 6회, 100회, 200회까지도 계속 함께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무대 우리 박강 선생님 무대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둘 셋 다섯 둘 셋 잘 들려요? 행사 중간에 제가 도착을 해서 체크 잠깐 하겠습니다. 여기 기타 치는 한정면 씨입니다. 기타 연주자도 같이 동행했는데 기타 소리 나는지 한번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테스트. 한참 흥이 올라서 춤 막 추고 그러시는데 제가 무대에 오르면 춤은 마음으로 추셔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예! 저렇게 신나고 저 흥겨운 무대를 맨 마지막에 진짜 하셨어야 되는데 순서를 저를 제일 뒤로 대정을 해주셔서 좀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흥을 제가 깨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반응 많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인간극장 촬영 카메라가 돌고 있어서요. 오늘 그 출연자 중에 이제 먼저 앞선 출연자들이 다 가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핫한 가수로 만들어주십시오. 네, 가수 박강수입니다. 향기로운 가을길을 걸어갑니다. 기다리는 마음같이 초조하여라. 단풍같은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길어진 한숨이 이슬에 맺혀서 참 많이 왔어.
꽃 속에 숨어나 코스모스 하늘만 피어있는 향기로운 가을길을 걸어갑니다. 기다리는 마음같이 초조하여라 단풍같은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길어진 한숨이 이슬에 맺혀서 숨었나 코스모스 하늘한 피어있는 향기로운 가을길을 걸어갑니다.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코스모스 하늘한 피어있는 길 노래합니다. 마음에 드셨어요? 마음에 드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래들 너무 제 목소리가 지금 마이크 타고 들려지시는 목소리가 좀 커서 그런데 노래들을 너무 잘하시는데요. 저는 춤만 잘 추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까 보고 저도 대기실에서 저도 조금 이제 몇 살 더 먹으면 이렇게 춤추는 춤 사이가 비슷해질란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노래를 너무 잘하시니까 저 초대는 제가 받았습니다만 객석에서 노래를 더 잘하시는 것 같아서 또 언제 가수 박강수가 와서 통기타 반주해주고 노래할 수 있는 기회 또 만나시겠어요. 오늘 가을날 날도 좋고 모처럼 이 금산사에 정말 그 콧바람 쐬러 가을바람 쐬러 오시는 길에 좀 행복하게 노래 한 자랑 더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감미로운 노래 한 곡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 노래도 많겠습니다만 오늘 박강수라는 저런 가수가 있었어 통기타 치고 노래하는 저런 가수가 있었어 하고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니까요. 제가 반주해드리고 객석에서 노래 더 크게 해주시면 더 가을이 깊어질 것도 같습니다. 가을 편지입니다. 가을에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돼요. 아름다운 하루 가을
노래는 왜 크게 안 따라 하셔요? 제가 이제 무대 그 소리 들어보니까 너무 높은 것 같고 그래서 그렇죠. 그랬죠. 남자분들은 하나도 안 높았는데. 자연 벗삼고 부르기에는 너무 좋은 노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야심차게 함께 부르고 싶었는데 전에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보다 훨씬 목소리가 좀 작으셔서 조금 서운했습니다. 가을에 가수 박강수를 초대하신 이유는 이 노래 함께 관객들 또 팬들이랑 같이 이렇게 가을날 더 깊어지는 계절에 추억 삼고 이 노래 불러드리라고 초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노래 가을은 참 예쁘다 할 건데요. 아까 하셨던 것처럼 이 노래 끝나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뭔지 아시죠? 그것을 이제 힘차게 외치고 함성과 박수와 함께 그것을 외쳐주시면 한 곡 더 하는 걸로 이렇게. 멋지게 소개받고 나오는 건 이제 우리 그 진행하시는 스님이 가수 박강수 소개를 했는데 퇴장을 할 때는 항상 관객들이 해주시는 그 앵콜에 맞춰서 한 곡 더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퇴장을 하게 됩니다. 이 노래 가을은 참 예쁘다. 제 노래는 저는 이제 다른 그 연주 음악, 다른 MR이 이렇게 반주 음악이 없어서 객석에서 보내주시는 박수 장단에 맞춰 불러볼랍니다. 제 입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왈츠 리듬입니다. 3박자 리듬. 그래서 무릎 한 번, 손뼉 두 번. 제 입 따라서 하시면 돼요. 궁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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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은 참 예쁘다 하려다 누가 코스모스 바람이 친구라고 부르네 가을은 참 예쁘다 바람들이 너도 나도 하늘에 구름같이 흐르네 조각조각 빈 구름도 나를 짜고 하길 잘했어.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언니나 얼굴로 승부하는 가수인데? 그래요. 아, 고맙습니다. 아까 춤 열심히 추셨던 거 제가 다 봤습니다. 저 언니 이게 춤, 이렇게 제가 올라가면 춤 못 추시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아쉬워하시지 않을까 하고 마음으로 우려했는데 박수도 두 배로 주시는 것 같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마음만이라도 다 행복하셨으면 하는 마음, 바람 가지고 함께 부르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좋은 무대에서 건강히 뵙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 앞에 뿐만 아니고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스님들까지 3박자 박수 장단을 보내주신 거 제가 다 봤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아마 모르실 겁니다. 다시 건강히 좋은 무대에서 다시 뵙고요. 가수 박강수의 노래도 많이 들어주시고 또 검색해봐 주십시오. 저런 가수가 있었어.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아서 구애하는 마음으로 제 이름 한 번 더 언급드렸습니다. 기타의 한정면 선배님 같이 동행했고요. 끝곡 한 곡 더 함께 부르면서 마치겠습니다. 박수! 이 세상을 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 바람을 한 번 더 느껴보자 가벼운 불만 위로 날 함께 해주세 몸과 새들의 소리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다 같이요 랄랄랄랄라 우리 행복의 나라로
자, 수고하신 우리 박강수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와 김지씨가 후원하고 금영회가 주최 주관하는 제4회 무학산 숲속음악회를 해서 아쉽습니다만 마지막 공연 순서까지 모두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좋은 계절이지요. 예, 이 계절 이제 서로가 서로의 온기를 나눌 수 있고 그 온기가 서로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이 좋은 계절 또한 1, 2주 후면 이 모악산의 모든 산들이 만산 홍엽이라고 하죠. 형형색색의 예쁜 옷으로 옷을 갈아입는 시기가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다다음 주에도 우리 모악산 찾아주셔서 멋진 단풍으로 여러분을 맞아주는 모악산 또 여러분들 만끽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저 각 대학 회장님들 전부 나오세요.